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부와 동부 지역으로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제주시 낮 최고 기온 33.9도까지 올라갔는데요. 당분간 불볕더위가 계속되겠고 북부 해안 지역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해주시고요. 제주 산지에는 오늘 한때 호우특보가 발표되며 삼각봉에는 100mm가 넘는 비가 왔습니다. 지금도 산지를 중심으로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 내일 낮까지 산지 1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10mm. 밀리미터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24에서 27도 분포. 낮 최고 기온은 제주시가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 내일 제주 앞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고요. 남쪽 먼바다의 물결은 내일 새벽까지 최고 3m로 높게 일고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내일 오후부터 대체로 구름 많겠고 다음 주 초에 또한번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당분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영서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 많게는 25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산지와 경남에는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24도, 청주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청주 29도, 안동 31도, 포항 33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과 제주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